바깥에 계신 분들 입장해 주세요. 입장해 주십시오. 네. 예, 말 알겠습니다. 예, 예. 자, 일위를 하고 계신 대로 자, 두 번째. 네, 두 번째 박환 교수의 발표가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는데요. 잠깐만, 그리고 화면으로 좀 잠깐만 기다려주시고요. 아, 마이크 테스트. 자, 그 준비 사이에, 두 번째 입장 사이에 제가 기념사업회 소식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기념사업회는 보험부가 지난 4월 말에 본격 조정 심의를 다시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정책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보험부가 어떤 진행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4월 말에 발표한 기사랑 독립운동자 전체에 대해서 재조정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기념사업회는 어쨌든 나름대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여러분의 성원이 지금부터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둘째 사항입니다. 일송 생각은 아직까지 부분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일송보다도 못한 아래 등급들도 생각이 복원되어 있고 전국화되어 있고요. 일일이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기념관도 설립이 되어 있는데 일송 선생만큼은 아무것도 지금 없는 형편입니다. 자, 그래서 기념사업회가 이 문제를 외면할 수 없어서 나름대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저희 자금파 종손과 문중소유로 되어 있는데요. 자금파 종손과 일송 선생의 장증손 김성철 씨가 안동시에 기부하기로 서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아마 문중에 계실 것 같은데 그때 이 문제가 저희들이 원하는 대로 처리되지 않을까 잔뜩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일성을 위해서 한번 이 문제에 관심을 드리고 성원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긴 얘기 여기서 마치고 그러면 지금부터 박한 교수의 명강을 여러분 경청하시고 유익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박한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박환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오늘 1920년대 김동삼의 리더십과 만주지역 통합운동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한테 학술 강연을 하고요. 그리고 강연에서는 아무래도 학술적이지만 강연에 좀 무게를 두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토론이 있기 때문에 토론에서는 강연에서 부족했던 그런 지뢰에 대해서 학술적인 학자적인 입장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4시 30분인데 3시 30분이군요. 한 4시 정도까지 한 30분 정도 핵심적인 것들, 키워드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한준호 선생님께서 구한말과 1910년대 일송 김동삼 어른에 대해서 발표가 있었고요. 저는 이제 주최 측으로부터 정의부라는 남만주 지역의 석주 이상용 선생이라든가 일송 김동삼 선생님이라든가 이런 안동권들이 상당히 추측되었던 정의부라는 단체가 조직된 지가 올해가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100주년이 되었고 그래서 이제 원래 주최 측에서는 일송 김동삼 어른과 정의부라는 그런 주제로 이제 저한테 발표를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이제 좀 검토를 해보니까 정의부와 일성어른과 정의부 이 주제를 가지고 강연은 가능한데 학술적으로 이렇게 글을 작성하기가 솔직히 이제 자료가 별로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앞서 발표자가 10년대를 하니까 저는 20년대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1920년대의 일송어른의 특징과 특색이 무엇일까? 예, 어떤 이야기를 해야 일성어른의 역사적 유산이라 그럴까요? 이런 것들을 뭐 제대로 설명을 할 수 있을까?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가 이제 고민을 해봤습니다. 예, 그럴 때 저희 학계에서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 가운데서도 일성어른이 대단하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일성김동산 기념사업회에서도 일성어른이 굉장히 중요하고 대단한 인물인데 사실 제대로 평가를 못 받고 있다. 그러니까 좀 제대로 평가해달라. 근데 이런 주장을 사실은 기념사업회도 그 설립 취지와 목적이라든가 이런 게 이런 부분인데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일성어른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냐 이거를 이제 입증해야 되는 근데 그런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일성어른의 그러면은 진짜 다른 독립운동과 다른 그리고 우리가 진짜 일성어른을 존경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뭐 그분에 대해서 근데 제 이야기를 제대로 안 들으시는 분들이 있으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자꾸 일성어른을 이야기하는데 자꾸 잡담을 하시는 예? 그건 뭐 문중의 이론으로서는 좀 그렇지 않을까요? 예, 지금 저는 이문중 사람도 아닌데 나와서 이야기하는데 예. 아,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김동산, 일송의 어떤 리더십, 이게 뭔가 많은 분들한테 공감, 그리고 존경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근데 그 실체가 무엇일까?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제를 20년대 김동산, 일송어른의 리더십과 만주지역통합운동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런데 역사학자들은 이제 리더십이라는 표현을 사실은 역사 논문에 잘 안 씁니다. 정치학 하시는 분들은 리더십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역사학자로서 누구의 리더십 이런 표현을 잘 안 씁니다. 그런데 뭔가 제가 생각할 때는 일성어른의 가장 큰 특징은 만주지역뿐만 아니라 모든 독립운동계 그리고 모든 국민들의 추앙과 존경을 받을 수 있는 뭔가의 리더십이 있지 않았겠는가. 그렇지 않고는 1960년대 초에 독립유공자 포상이 있었는데 그때 일성어른이 2등급 받았습니다. 대통령장.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에 모든 독립운동가들의 존경의 대상이었던 심상 김창수 온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아, 일성어른이 제일 윗단계에 있어야 되는데, 일성어른이 왜 1등급에 있지 않느냐? 그 일성어른, 저기 심상, 김창숙 그 어른, 꼬장꼬장한 거로 유명한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런 분이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그럴 때에는 뭔가 일성어른의 그 숨은, 우리가 언급하지 못하는, 발견하지 못한 참다운 뭔가가 있지 않겠는가? 그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리더십이 아닐까 이렇게 고민을 제 나름대로의 화두를 던진 거죠. 그러나 이것이 어느 정도까지 객관적 타당성이 있을 것인가 이건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저는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일성어른이야말로 진짜 독립운동계의 리더뿐만 아니라 칭지치하에서 모든 사람의 그 존경의 대상이 된 참된 리더십을 가진 인물이 아닐까라고 이렇게 이제 그 제가 추정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 저의 어떤 추정 과정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네. 일성어른이 사실은 사진이 별로 없습니다. 한 3장 정도, 4장 그 정도가 있습니다. 그렇죠? 협동학교 시절, 그 후 시절, 그 다음에 감옥에서 있었던 사진 두 장. 그래서 이 사진에 대한 어떤 그리고요. 우리 김희공 여기 관장님께서 계셔서 조금 말씀드리기는 뭐 그런 뭐 상관은 없죠. 임시정부 쪽은 사실 사진이 많습니다. 근데 만주벌판에서 투쟁하신 분들은요. 만주 러시아 벌판에서 투쟁하신 분들은 사진이 거의 없습니다.
사진 찍혔다가는 바로 죽는 지름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성 얼음국 같은 경우도 네 장의 사진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서 두 장은 감옥소에서 찍은 사진. 그래서 사진이 별로 없다. 저는 사진 독립운동하면서 사진 많이 찍힌 사람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게 좀 문제가 있다.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러나 근데 지역에 따라서 다르죠. 상해라든가 임시정부 쪽 좀 안정된 지역에서는 사진 많이 찍었고 위주 쪽이 안정되지 않습니까? 찍었고 그런데 하여튼 그 사진과 독립운동 이것도 하나의 테마로서 일성어른 또 석주 이상용어른 같은 경우도 사진 딱 한 장입니다. 석주 공 같은 경우 이상용어른 같은 경우 2자 3자 6자도 그래서 이 만주 쪽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은 사진이 거의 없다. 그것이 만주적 독립운동가들의 특징과 특색이다. 라고도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저는 이제 가설을 좀 세웠습니다. 가설. 어떤 가설을 세웠냐? 왜 일성어른이 그처럼 통합과 통일을 강조했는가? 분열, 이거 절대 안 된다. 우리가 뭉쳐야 산다. 이게 바로 일성 중동상어른의 리더십의 핵심이다. 오늘날도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분열보다는 통합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 미래를 위해서. 그런데 일성 어른 통합을 강조했습니다. 그의 리더십의 핵심 통합입니다. 그 통합의 결정적인 어떤 뒷받침이 뭐였냐? 공평무사였습니다. 사적인 이런 것을 내세우지 않고 진짜 공평하신 그런 어떤 결단력 있는 리더십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존경한 인물이다. 그래서 일성어른은 한쪽에는 독립, 한쪽에는 통일, 통합을 강조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성어른의 평생 화두는 바로 독립운동계의 통합. 이것은 바로 미래의 우리 세대를 위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어떻게 일성어른이 통합을, 통일을 평생의 화두로 생각했을까? 언제부터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 오늘 한준호 선생께서 앞서 발표를 하면서 1919년 신흥무관학교 쪽에 윤치국이라는 인물의 신흥무관학교 학생의 그 사치고, 그러니까 사망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일성어른이 핸들링을 잘해서 바로 통합의 리더십을 보여줬다 라고 이렇게 오늘 앞서서 발표를 했습니다. 저는 굉장히 탁월한 귀중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일성어른의 이러한 어떤 공평무사하고 통합의 리더십이 진짜 나의 어떤 일성어른의 평생 화두로 발전한 계기가 된 것은 1921년 6월에 있었던 자유시 참변이라고 저는 가정을 해보았습니다. 수많은 만주 지역의 독립운동가들이 1920년 10월, 20년 6월 봉오동 전투, 20년 10월에 청산리 전투를 계기로 해서 러시아 땅으로 이동했습니다. 그 러시아 땅 어디까지 갔느냐? 스보보들이 자유시로 갔습니다. 또 러시아 지역에서 활동했던 수많은 독립군들이 또 자유시로 이동, 수보군들이 이동을 했습니다. 거기서 나름대로의 두 그룹의 갈등과 대립이 있었고 그런 가운데서 수많은 우리 독립군들이 죽었습니다. 특히 어느 독립군이 많이 죽었냐? 만주에서 올라간 독립군이 많이 죽었습니다. 희생을 당했습니다. 저도 그 자유시 수보군들이 가봤습니다. 거기에 큰 강이 흐릅니다. 제야강이라는 강이 흐릅니다. 그 강이 제가 러시아 할머니하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강이 그 당시 21년 6월에 핏빛으로 물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스보보들이 자유시 제야강 얼마나 뭐냐? 제가 블라디보스톡에서 기차 타고 갔는데 1박 2일이나 걸립니다. 진짜 머나먼 곳 시베리아의 한 귀퉁이 중소 국경지대입니다. 그쪽 지역 머나먼 곳까지 가서 우리 독립군끼리 싸워서 어떻게 보면 물론 다른 배경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것이 그러면서 죽고 나니까 사람이 죽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치열한 공방이 있는 거예요. 서로 간에 비방전이 벌어집니다. 그러면서 독립운동계가 분열의 분열을
거듭하게 되는 사람이 죽고 나면요 결국 사람을 서로 죽고 죽이게 되면 그 상처가 아물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 독립운동계에 굉장히 큰 상처로 다가왔다. 그 상처를 치유하지 않고는 독립운동이 독립운동계가 일본과 대항해서 효율적으로 싸우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 어떤 시대의 1920년대 초의 시대의 아픔을 바로 일성 김동상 어른이 그 극복하기 위해서 바로 자신의 평생 화두로 삼은 것이 아닐까. 그래서 저는 김동삼의 평생 화두 통합이라는 화두가 21년 6월 자유천변의 역량, 그러니까 자유천변 이때 만주에서 간 독립군들은 서간도, 일성 어른이 활동했던 서간도 지역, 북간도 지역 이 수많은 독립군들, 이 사람들의 상처입니다. 그 상처를 보듬기 위해서 일성 어른은 평생 자신의 독립운동계를 통합하고 단합시켜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통합이라는 그러한 어떤 목표가 있죠. 그러나 그것이 요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요새 정치판 얼마나 싸우고 저거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아직 극복이 안 되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거는 적절한 분열은 물론 필요합니다. 다른 생각들을 갖는 건 필요하지만 그러나 또 한 목소리를 내야 될 때는 한 목소리를 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당시에 일본이라는 적국을 앞에 두고 계속해서 독립운동계가 분열하고 있고 따라서 이것을 극복하는 길이야말로 진짜 일성어른이 어깨에 메고 간 것이죠. 그런데 그 과정이 숱하지가 않았다는 거죠. 과정. 일성어른은 21년 6월에 자유참전 이후에 서간도, 압록강 건너는 서간도로 그러죠. 이 서간도 지역의 독립운동계라도 어떻게든지 한번 통합해보자. 그래서 일성어른이 통합한 게 뭡니까? 대한통군부죠. 통군부인데 대한통군부는 뭡니까? 통군입니다. 군대를 통합하는 겁니다. 군대. 근데 군대만 통합해서 말이 됩니까? 일반 민을 통합해야 되죠. 따라서 일성어른이 결국은 나서서 한 게 뭡니까? 대한통군부를 대한통일부로 만들었죠. 그래서 만주 지역의 독립군뿐만 아니라 만주 지역에 살고 있는 우리 모든 동포, 특별히는 서간도 지역에 살고 있는 우리 동포들의 통합을 강조했던 거죠. 그래서 통의부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어떤 분열과 통합의 그 고민은 모든 독립운동계와 모든 국민들의 하나의 화두가 됐던 거죠. 그래서 1923년 1월 달에 상해에서 국민대표회의라는 국내외의 모든 독립운동 단체들의 통합과 화합을 하는 회의가 열렸던 거예요. 그 회의에 대한국민대표회의 의장, 최고 책임자가 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일성 김동삼입니다. 저는 지금도 사실은 좀 의아스럽습니다. 솔직히. 뭐가 의아스럽냐? 아니 어떻게 갑자기 석주이상정 선생도 있고 기라성 같은 사람들이 있는데 일성 어른, 일성 김동삼이 전체 국내 모든 독립운동에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는 의장 자리를 일성 어른이 맡게 됐을까?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논문은 없습니다. 정확히 모릅니다. 저도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다만 일성 어른의 힘만 갖고 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상해는 그 당시에 부산 안창호가 있었습니다. 일성 어른의 인품과 품격이 물론 대단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당시에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볼 때 항일운동 투쟁 정력이라든가 또 전체를 총괄하려면 어떻게 돼요? 만주 지역의 힘만 갖고 되는 게 아니죠. 여러 세력이 동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어떻게 일성어른이 동의를 얻어내서 그 정점에 일성어른이 섰을까? 그러니까 일성어른의 가장 유리한 점 가운데 하나는 바로 국민대표의 의장이 됐다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는 만약에 일성 어른에 대해서 학술회의를 또 한다면 대한국민대표회의와 일성 김동삼이라는 주제가 굉장히 중요한 아이템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민대표회의 하려니까 모든 사람이 모이니까 이구동성으로 서로 간의 갈등과 또 대립이 거기서 또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왜 해결이 안 됐어?
그러니까 일성어른이 어디로 옵니까? 자기 본거지 만주로 소환당합니다. 소환당해서 일성어른은 어떻게 해요? 국내외의 전체를 통합을 못하더라도 만주 지역이라도 통합해보자. 그래서 본인의 거점인 서간도 지역, 남만주 지역, 압록과 건도 지역 이쪽만이라도 통합을 해보자. 그래서 일성어른이 통합의 주체가 돼서 만든 조직이 뭐냐? 여러 사람이 함께 했지만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게 뭐냐? 이게 바로 정의부입니다. 정의부. 그렇기 때문에 이 정의부라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깊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릴 이 정의부는요. 이름이 정의부잖아요. 저스티스입니다. 여기 오늘 법 무부 장관을 역임하신 우리 또 김 장관님이라든가 또 비서실장 하신 정혜정 의원은 다 이 법적인 아니십니까? 법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이 저스티스 정의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단체 이름을요, 딴 것도 아니야. 정의부라고 했어요. 바로 정의, 정의를 내세웠어요. 이것은 일성 어른의 어떤 심중과 나름대로의 어떤 포부와 희망을 표현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즉, 만주 지역만의 독립운동을 단체를 통합하더라도 일성 어른이 꿈꾼 것은 일본 제국주의에 대항하는 조선의 독립뿐만 아니다. 인류에 기반한 인류의 보편적 가치, 바로 정의를 나는 추구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일성 어른의 미래지향적 가치가 인류의 바탕을 둔 그런 것이 딱 표현된 것이 뭐냐? 이게 바로 정의부다. 그러니까 정의부라는 조직 단체의 이름 이 자체가 일성 어른의 미래의 꿈과 이상을 담은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성 어른이 정의부를 조직했다는 거, 거기 앞서서 대한통일부의 단체의 대표로서 참석해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는데 단체명을 정의부로 했다는 것은 일성의 나름대로의 뜻과 꿈과 희망을 표현한 것이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만주적의 독립운동을 넘어서 인류 보편적 가치를 추구한 세계사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정의부를 만들었어요. 정의를 만들었는데 더 나은 정의부는요, 남만주 지역이에요. 남동과 건널만 있는 그쪽 단체거든요. 그런 자신의 꿈과 희망을 좀 더 확대하고 싶었어요. 대한통일부에서 그 꿈을 이루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국민대표회의에서. 그러니까 그 꿈과 희망을 이루고 싶었어요. 그래서 일성중동상은 1926년 7년에 우리는 좌우합작운동이 벌어지거든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1917년에 러시아혁명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사회주의 물결이 우리 독립운동계에 엄청 몰아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독립운동의 일환으로서 독립운동을 보다 잘하기 위해서 미래의 우리 동포들을 위해서 사회주의 사상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만주 지역에도 그렇습니다. 특히 만주는 러시아하고 가깝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사회주의 물결이 많이 들어왔고 이 사회주의 사상이 일반 지식인뿐만 아니라 만주 지역에 있는 일반 못 먹고 못 사는 수많은 소작인들 만주의 동포들에게 아주 깊이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사회주의 물결이. 그래서 일성어른은 좌우합작을 추진했습니다. 좌우합작. 좌와 우가 합작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뭔가를 통합을 이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성어른이 주장한 것이 민족유일당운동. 우리 민족은 좌와 우, 우와 좌가 하나로 합쳐서 하나의 어떤 당, 물당을 만들어야 돼요. 하나의 단체를 해야 되겠다. 이 당. 그리고 1920년대에는요. 조직론이 당조직론입니다. 당. 당을 매체로 한 그런 조직론을 갖춰야 되겠다. 그래서 민족유일당운동. 그런데 좌와 우가 그 당시에도 제대로 통합이 안 돼요. 그래서 일성어른은 안 되겠다. 이런 민족주의 단체만이라도 화합하자. 근데 1920년대 중반 이후에 만주 지역의 민족주의 단체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런 민족주의 단체, 자본주의 단체가 아닙니다. 사회주의 사상을 충분히 받아들여서 민족적 사회주의 또는 사회주의적 민족주의, 특히 경제적인 측면에 있어서의 평등을 강조하는 그러한 어떤 민족주의를 만주 지역에서는 정의부, 참의부, 시민부와 국민부 이런 여러 단체들이 대체적으로 민족적 사회주의 또는 사회적 민족주의 이런 쪽의 민족주의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민족주의 단체만이라도 통합하자. 그래서 3부 통합으로 갑니다. 그런데 이것조차도 잘 안 돼요. 이것조차도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일성어론이 어떻게 하냐.
내가 기득권을 버려야 되겠다. 내가 정의부를 만든 사람이야. 나 국민대표에 의장한 사람이야. 이런 어떤 권위의식, 이런 거 나 기득권 필요 없어. 나는 일반 농민과 개개인하고 똑같은 한 사람일 뿐이야. 너와 나와 함께 개인별로, 개인 독자적으로 지금 현재 더불어민주당 나 탈당, 나 국민의회 탈당. 나는 통합이라는 목표 자체만 중요한 거지. 나한테 뭐 의장이었다든가 중앙예비위원장을 했다든가 정의부 학무위원장 했다든가 행정위원장 했다든가 이거 아무 소용 없어. 통합만이 나의 목표야. 기득권을 딱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통합만을 주장하겠다. 바로 12개월 골판의 홀로선, 벼랑 끝에 선 홀로서는 마음으로 바로 일속으로는 제가 생각할 때는 위대한 결단을 했다. 이 위대한 결단이 바로 모든 국내외에 있는 동포들에게 지지와 존경을 받았고 그래서 바로 많은 사람들이 신상 김창수 같은 사람도 그 까장까장 한 그런 영감탱이도 영감탱이 죄송합니다. 예, 그런 분도 예, 바로 일송이야말로 독립운동의 최고봉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내 같은 사람이 그 최고봉이 되냐 이거 말이 안 된다. 그렇게 신문기사에 딱 동아일보에 실려 있습니다. 예? 일송 그 저기 그렇게 이야기했다. 그렇기 때문에 일송어른 같은 경우는 바로 국민대표일 뿐만 아니라 바로 공평무사하게 기득권을 버리고 오직 조국과 조국의 현실과 조국의 미래를 꿈꾸었던 그런 사람이 바로 일송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반적으로 저절로 의성인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저절로 고개가 숙여집니다. 모든 사람의 존경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30분 강의한다는데 7분 남았거든요. 그래서 이 강의 내용의 이 지금 내용의 요약을 PPT로 지금 작성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혹시 예, 자유시에 가면 이렇게 제야강 옆에 추모비가 지금 또 서 있습니다. 바로 이 그 제야강인데 수많은 독립군이 21년 6월에 희생당했던 핏빛으로 물들었던 그 강이 되겠습니다. 이 강에서 저도 통곡을 했습니다. 이영말리까지 와서 우리 독립운동계가 분열을 해서 물론 이제 다른 해석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일성으로는 그 분열이라는 부분을 조금 더 마음의 상처로서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의라는 인류 보편적 가치를 추구했다는 것.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위대한 결단, 정의부 탈퇴. 네? 이게 사실은 당신이 만든 조직을 당신이 탈퇴하는 그리고 정의부에서 오히려 배척당하는 그런 것들을 감수하고서도 그리고 공평무사한 성격과 처신 그리고 일성진동사업으로는요. 동포들의 아픔, 동포들의 어려움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일성어른은 1920년대 말에는 사회주의도 적극적으로 수용한다. 그래서 동포들을 위한 삶이 무엇인가를 나름대로 고민하고 생각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의부 선언서가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바로 대한통일부 대표 김동삼, 김자, 동자, 삼자가 딱 이렇게 있습니다. 네, 저는 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성어른이 그런 어떤 힘과 저력은 어디서 나온 것일까? 그것은 바로 저는 의성 김씨 문화의 저력과 안동 문화권이 기본적인 모태가 됐다. 그런 어떤 유학적 기반, 혁신주의적 기반, 의성 김씨의 뼈대가 가문 이런 게 없었다면 그리고 안동 문화의 전체적인 어떤 그러한 힘과 저력이 없었다면 일송의 그러한 어떤 공사 예, 공평하고 또 위대한 결단 같은 것이 예, 기본적으로 나올 수 없다 라고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일성어론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말이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일성어론이 국민대표의 의장을 할 때에는요 그래도 일성어론이 좀 순수했던 것 같아요. 너무 정치적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권모술수적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동의 유림을 기반으로 한 혁신유림이잖아요. 개화적인, 개봉적인.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지나치게 이 유교적 윤리관 그리고 지나치게 권모술수적이지 못하고 전략적이지 못한
너무 순수한 열정과 희망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유학자로서의 그 혁신 유림이지만 예? 유교를 벗어났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안동의 어떤 그 나름대로의 까닭 예? 그런 거 있죠. 그런 게 딱 있기 때문에 불이는 참지 못합니다. 그런데 사람을 통합하고 끌어안고 하려고 간과 쓸개도 다 내다 버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때 그 안동 사람들 의석이지 그거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좀 그 그런 것이 국민대표의 의장을 하면서도 조금 좀 그런 것들이 남아있어서 통합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학자적으로, 학자적인 측면에서 좀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만주로 가서 일성으로는 국민대표의 때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뭔가 현실론에 바탕한 그러한 통일운동, 통합운동을 전개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성어른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자부합작을 하려고 했는데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삼부통합, 민족주의 단체. 그렇다고 해서 이게 순수 민족주의는 아니고 그러나 그러면서도 여러분 오미마을 잘 아시죠? 오미마을과 관련해서는 우리 강윤정 박사께서 교수께서 책도 내시고 그 풍산김치들 그렇죠? 그 한정노동당이라든가 제만 농민동맹 김자국제 섭작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하고도 이렇게 유대관계를 여러 가지 가지면서 농민들의 어려움을 감싸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들이 그 굉장히 많았다. 그러면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김동섭의 통합 노력은 독립운동계의 가장 존경받는 그러한 인물로 거듭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김동삼이 바로 자기가 만든 조직 그 조직을 탈퇴하는 거죠. 정의부. 그러면서 바로 기득권을 내려놓고 진짜 홀로 개개인 홀로서 나는 광야를 시베리아 벌판을 나 홀로 가면서 홀로 가면서 외로움을 이기고 고난을 이기고 그러면서도 독립운동의 통합의 길을 가겠다. 그런 가운데 혁신의회라든가 한족청의 여러 단체도 가담했고 결국은 밀정의 밀고에 의해서 체포돼서 외롭고 쓸쓸하게 서대문형무소에서 수복하는 그런 비운을 맞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의 그러한 독립운동가들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심상 김창숙이 존경한다 라고 하고 끝난 거예요. 그 워낙 그 저기 사람이 그 시시비비를 워낙 따지는 대표적인 그 인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사람의 존경을 받는 일성으로 거듭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종합정리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일성어른은 진짜 많은 분들이 위대한 인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념사업회에서도 일성어른이 대단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분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공감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공감의 핵심은 일성어른의 바로 통합정신, 통일정신인데 그분이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뿐만 아니라 만주에 또는 국내에 있는 모든 동포들의 동포들과 함께 걸어가겠다는 그러한 독약충청한 그러한 강력한 의지 그리고 공평무사함 그리고 겸손함 이것이 바로 일성 김동삼의 위대한 20년대 통합운동의 핵심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제 강연 요구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광규 씨의 열광대응과 저도 열광대응 잘 들었습니다. 곁들이 얘기로 일성 선생의 그 기운을 박 교수님이 일성 공부를 하시면서 좀 전이받은 것이 아닐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박수 한 번 더 칩시다. 네, 감사합니다. 박 교수님. 그리고 그럼 이어서 저기 장세윤 교수님이 나오셔서 방금 발표에 대해서 몇 가지 진단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 교수님, 장 교수님 나오십시오. 네, 여러분 박수 많이 주십시오. 오늘 두 번째 발표를 맡으신 박관
그 고려 선문화 이사님께서 정말 열광을 했을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 퇴직을 장기파를 하셨죠. 그러니까 나이가 이제 60만 66세가 되셨는데 정말 열광하셔서 정말 잘 들었습니다. 목소리가 정말 그 젊은 목소리가 쩌렁쩌렁하신 것 같아요. 잘 들었습니다. 하여간 저는 사실은 그 오늘 학술대회가 원래는 그 학술 강연대회를 평화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강연대회인데 토론까지 붙여가지고 토론을 하라 그래서 사실은 강연대회인데 너무 어려운 얘기를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또 제가 또 외람되게도 그 발표자료 80페이지부터 90페이지까지 좀 장황하게 적어놔서 핵심만을 간단히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어제 저녁에 제가 밤 9시 넘어서 어딜 갔다 버스 타고 집에 가는데 버스에서 9시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노벨 문학상을 발표했다고 뉴스가 나오길래 뭐 외국 또 상우 미국 영국 프랑스 누가 또 문학상 받았나 하고 자세히 듣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노벨 문학상을 발표했다길래 누군가 그래서 노벨 문학상을 핸드폰 검색해봤더니 놀랍게도 한강이라는 이름이 뜨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한강은 저도 이제 책도 여러 개 읽어봤고 그 꽤나 알려진 여러 소설가인데 한강이라는 거 어떻게 노벨 문학상을 받았어? 도저히 믿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뒤에 집에 와서도 막 찾아보니까 정말 노벨 문학상을 최초로 받았다고 난리 났더라고요. 아시아에서는 여성 최초로 받았고 아시아에서 아시아 작가로는 다섯 번째로 그러더라고요. 아니 어쨌든 여성으로 최초로 하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한강이라는 작가가 노벨 문학상 받은 것은 아무래도 최근에 그 한국의 발전된 그런 위상, 그런 최근에 소위 뭐 K컬처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있었을 것 같기도 한데 제가 볼 때는 이 한강 노벨 문학상 수상 배출은 아무래도 그래도 한국 역사와 문화라고 하는 그런 전통이 그래도 그 작가 작품에 녹아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상을 받지 않았을까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는데 오늘 그 김동삼 선생님 그 주막설 강연대회도 역시 그 우리 역사에서 어떻게 가장 중요한 역사라고 할 수가 있는 독립운동사 그 중에서도 이선 김동삼 선생님의 그 활동과 관련된 10년대 20년대 관련된 그 활동 답변을 들으면서 그걸 활동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그런 그 첫 번째 도제 발표를 드리면서 왜 그랬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근데 사실 근데 안타깝게도 그 한주 선생님도 그렇고 박광 선생님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그 기록이 이제 충분치 않기 때문에 잘 연결이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기록은 단편적으로 있는데 중간중간 많이 끊어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간중간 끊어진 부분을 연결시켜 보면서 왜 그랬을까? 그 당시 상황은 왜 그랬을까? 왜 이렇게 해만 있을까? 그리고 아까 그 첫 번째 토론에서 강민정 교수께서 그 공간을 좀 많이 따져야 된다 얘기를 했는데 이 만주라는 공간은 굉장히 넓기도 하고 정말 우리가 찾아보기 어렵고 지금은 또 중국 당국에서 통제를 해가지고 현장을 찾아가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참 연구하기 어려운데 오늘 그 두째 발표하신 박관 교수께서 정말 자료 없는 상황에서 정말 열광하셨고 저도 정말 졸다가도 번쩍뜨이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많이 뛰었는데 그 저는 발표 자료집에는 뭐 한 대회까지 적어놨는데 상당히 그 비록 강연대 평가를 하긴 했지만 정말 그 따져보고 싶은 이야기가 너무나 많은데 이 정말 한정된 시간이라 자세한 얘기할 수 없을 것 같고요. 나중에 김용 과장님 사회로 토론을 진행할 때 좀 더 저 심층적인 얘기가 아마 나서야 합니다. 그래서 우선 들어오고 싶은 말씀은 첫째는 그 김동성 선생님께서 원래는 그 임시정부에 대한 입장이 상당히 비판적이셨어요. 원래는 2019년 그 4월 그 상해에서 임시정부 수립이 될 때 초창기 임시정부 멤버로 참가하셨거든요. 그런데 얼마 안 돼서 그냥 만주로 돌아오셨거든요.
그리고 그 만주에서 그 아까 박관순 선생님 발표했다시피 대한통운부 대한통일부 정립 이렇게 활동하시면서 상해 있는 임시정부가 충분히 제약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상당히 비판적인 입장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만주 지역에는 많은 한인 교민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임시정부 하지 못하는 그러한 그 실질적인 통치 기능이라든지 국내외 각권 이점 활용에 의해서 오히려 그 정부 각권 그런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이 생각을 하면서 임시정부 대조를 많이 주장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아까 말씀하신 그 상해에서 열린 국민대표 회의 때도 임시정부를 부정하기보다는 더 잘 되기 위해서 개조를 해야 되겠다고 개조파라는 입장을 취하셨거든요. 그런데 만주로 돌아오신 다음에는 임시정부에 대한 그 비판의 입장을 유지하면서 더 적극적으로 그 정의부라고 하는 통합 자유를 만들게 되는데 그렇다면은 그 당시 그 22-23년 4월 5년경에 김동삼 선생이 임시정부에 대한 입장을 갖췄을까 물론 대략적인 흐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용 선생과는 뭐 거의 그 이상용 선생이 거의 그 후견인인데 요즘 말로 멘토같이 이상용 선생이 시키는 대로 때로는 뭐 다른 얘기도 합니다만은 이상용 선생이 멘토로 거의 그 같이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상용 선생도 아시는 바와 같이 임시정 국무력으로 가셨다가 한 5-6개월 만에 돌아오시고 말죠. 아무래도 상해에서 안 되게 돼서 만주로 돌아와서 만주에서야 진짜 그 한인 교민 조직으로 제대로 활동할 수 있을 것 같다. 돌아가고 마는데 이때 이제 그 문재인 임시정부에 대한 입장이 어땠을까. 근데 박관순 선생님 흥미롭게도 오늘 발표문에서 상당히 임시정부와는 다른 좀 조직을 구사하거나 운영하려고 했을지도 모른다. 이런 입장을 밝히셨거든요. 그렇다면 임시정부 대정파 입장에 나아가서 임시정부를 한번 지지보자는 그 입장이었는가. 제2정부 조직을 구사했을 것인가. 한번 생각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자유 참배에 관해서 아까 이제 박관 선생님께서도 원래 박관 선생님께서 러시아 에너지적 그 전공이기 때문에 훨씬 그 자유 참배나 그쪽 에너지적인 법 저보다 더 잘 아시는데 그 과거 이제 종래 최근에 한국 학계 동향을 보려면은 사실은 조금 우리가 잘 더디 못하는 게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소위 그 1920년 6월에 있던 자유 참배라고 하는 것은 동의권 내부의 어떤 갈등과 대립으로 인한 사건으로 이렇게 이식할 장이 많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동의권 내부의 어떤 그 갈등도 있었지만 더 큰 요인은 동의권을 그 북쪽으로 올라오라 해가지고 러시아 공산당에서 우리를 오면은 그래도 지원을 해가지고 약소민족 그 민족협의운동을 지원하겠다고 해가지고 그쪽으로 오라고 했는데 동의권에 말할 줄 안 들어요. 그러니까 통합해서 되면은 우리가 더 잘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이제 그 통합을 가정해서 동의권들에게 무기도 무기도 내놔라 일찍 지금 모여라 그 다음에 식량이나 주수물자도 우리가 통제하겠다 하니까 우리 동의권들이 지금 말을 듣겠어요. 일본군과 싸우려고 준비했는데 총을 내놔라 합니다. 그럼 총 쉽게 내놓겠습니다. 잘 안 내놓죠. 그러니까 이 러시아 공산당과 코미터 사이에서 사실 러시아 공산당 지도부하고 코미터 지도부하고 이게 일관의 지도를 하지 못했어요. 자기들끼리서 싸우기도 하고 그 지도자들 사이에서 갈등이 있어가지고 제대로 우리 독립운동을 지원하거나 통제하거나 제대로 지원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그런 면이 아쉬운데 아쉽게도 자료상으로는 김동근 선생님께서 어떻게 그 상태 파악했는지 기록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상황을 알 수가 없는데 제 생각에는 그래도 김동근 선생님께서는 자유 참여 소식 들었을 때 안타까움 느끼면서 내부 갈등 얘기도 생각하셨겠지만 그래도 러시아 공산당이나 국제공산당 등에 대한 어떤 비판적인 생각도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얘기를 좀 듣고 싶은 겁니다. 두 번째로.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그 박혀절의 84쪽에 있는데 저는 그 박과수님께서 김동삼 선생님 리더십을 얘기하면서 정말 위대한 결단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데 대해서 동의합니다. 거기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다만 그 당시 상황을 고려해보면은 정의부 탈퇴라고 하는 그 결정이 굉장히 그 어려운 고뇌의 결단이었고 굉장히 그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상황을 생각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현명한 판단이었긴 하지만 그 상황은 반드시 좋아서만 하는 상황은 아니었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회원을 초박철되기 때문에 이 송은서에는 이제 굉장히 그 좀 위대한 면과 해야 되기 때문에 위대한 결단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사실 그 대결을 보게 되면은 불가피한 선택 아니면은 희생을 무슨 고육제책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회원을 좀 달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전후 과정을 설명하면서 좀 더 좀 설명이 필요하지 않는가 그리고 그 여러 번 그 얘기 나옵니다만은 기득권을 포기했다 이런 얘기 했는데 과연 김동삼 선 입장에서 기득권이란 무엇이었을까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 여러 가지 통합하는 과정에서 많은 단체들이 있는데 그 단체들이 통합한다 그러면 전부 자기 단체 중심으로 통합할 배치거든요 예를 들면 이렇게 통일부를 해산하고 정의부로 가야 되는데 기업 통일부 간부들이 자기 세력 근거지라든지 자기 부하들을 다 떨쳐내고 똑같은 입장에서 통합을 하는데 동의하겠습니까? 거의 대부분 단체들이 그런 기득권 포기를 하지 않아요. 그런데 김동삼 선생은 다 필요 없다. 단체 필요 없다. 다 해산하고 일대로 통합하자. 그게 개인 단체, 개인 권위론인데 그 내용을 추적했는데 제2부 간부들이 그걸 거부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김동삼 선생은 위대한 결단이면서 한편으로는 불가피하게 제2부를 탈퇴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조금 설명이 됐으면 좋겠고 기득권에 대한 해명을 좀 일찍 입사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김동삼 선생께서 기록이 정확하게 나오진 않아요. 그러나 재미있는 기록이 하나 있는데요. 발표자료집 그 88페이지 88쪽 오시면은 이 정의부에서 전우라는 잡지를 발간했어요. 그런데 이 전우라는 잡지를 재미있게도 오늘 두 번째 발표를 하신 박한 교수께서 발굴하셔가지고 간도 기억이라고 하는 책을 2017년도에 내셨는데 그 책을 찾아보니까 전우라는 잡지, 정의회에서 발간한 그 기록물이 거의 남아있진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된 건지 1927년에 발간한 정의회 발간 전우라는 잡지가 그 유명한 하버드대학교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하버드대학교 소장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내에도 없고 일본에도 없는 이 잡지가 어떻게 해서 그 유명한 미국 하버드대학교 소장이 됐는지 그 경위는 이제 좀 더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지역민에서 발간한 잡지가 원본이 거의 없다. 그런데 거의 유일하게 남아있는 전우라는 잡지에 이 기록이 나오는데 기록을 보게 되면은 1926년 11월에 지역민 간부 15명이 모여가지고 내부에서 비밀리에 회의했어요. 제가 볼 때는 정의부 핵심 주도세력이 모여, 주도세력이 모여가지고 정의부의 앞날 진로에 대해서 고민한 겁니다. 이 많은 한인 교민들을 이끌고 살아남아서 독립운동과 한인 교민 자치 조직과 많은 활동해야 되는데 과연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되는가 논의를 했는데 정확한 결론은 없어요. 그러나 제가 볼 때는 반드시 이 회의에 김동삼 선생이 참가했고 주도적인 의견을 표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다른 기록이 나오고 있어요. 뭐냐? 김응섭이라고 하는 아까 박광 선생님 얘기하셨죠. 안동 그 풍산 김씨 오미동에 김응섭이라는 분이 이 이상종 선생과 김동삼 선생과 김영식 김장식 선생님과 같이 어울려서 활동 많이 하게 되는데 이분이
법률가 출신인데도 생각이 좀 좌파적인 생각이 있어가지고 사회운동을 많이 벌어요. 그러면서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을 합쳐서 좀 같이 해보자 운동 추진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분이 만든 당이 한정노동당이라고 만드는데, 한정노동당은 석주 이상용 선생님도 굉장히 깊이 개입을 해요. 거의 후원하다시피 해서 한정노동당을 만들고, 그 뒤에 또 안동 사람들이 주축이 돼가지고, 안동 뭐 경북 사람들이 주축이 돼가지고 재만동은 총동맹 만드는데, 거기에도 이 김웅섭, 김동삼, 뭐 김장식, 안동 경북 사람들이 많아요. 이런 흐름들이 있는데, 26년 12월에 정의국 간부대 모여서 비밀리 회의를 하게 됐는데, 그때 보면은 진로는 저는 그 자료집 그 88쪽에 나오는 그 강령 1번, 바로 1번 나오죠. 일본의 자본 지옥지를 박멸하고 사회민주국가를 건설하기로 한. 저는 그 예전에 많은 자료를 봤지만 사회민주국가를 건설하기로 한다는 구절은 이 문장에서 유일하게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 민족주의, 자본주의, 사회주의 여러 얘기 나오는데, 우리 독립운동 세력 사이에서 사회민주국가를 만든다고 하는 그걸 지향한다고 한 기록은 이 의식 기록 유일한데, 이때 저는 김응석, 김동삼 선생이 이 회에 참가를 했고 분명히 이런 결정에 중요한 결정을 했을 것이다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눈물을 생각했는데, 그렇다면은 김동삼 선생은 저 통화를 앞장서 서적하는데 과연 어떤 생각이었을까, 이걸 박관 교수님 여쭤보고 싶은 겁니다. 벌써 15분 넘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아까 1주제 발표 받았을 때 역시 우리 곁에는 지지하고 실력 있는 전문성 있는 학자님들이 꼭 계셔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그 감회를 제가 표현했는데, 역시 한 번 더 반복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여러분 방금 질의해 주신 장 교수님께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10분 역시 휴식을 하고, 또 환담이 아까 좀 부족하신 것 같은데 10분 동안 화장실도 다녀오시고 자유롭게 차도 한 잔 더 마시고, 딱 10분 후부터 정말 마지막 대미입니다. 이때까지 발표가 즐거운 것 같은데 우리는 수많은 정보도 얻었고, 과연 이 발표하신 분들이 어떤 답변을 하실지, 또 종합적으로 어떤 결론을 향할지 무척 모두 궁금하실 텐데요. 자, 그러니까 한 번 더 빠지지 마시고 10분 후에 다시 이 자리에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10분 시작하겠습니다.